철학하는 거는 요 근래 현대어인데, 원래는 서학하는 말이 우리가 글을 써서 나무나 기타 다른 재질에다가 칼로서 새기는 것을 서각이라 그러는데, 서각화는 뭐냐 그러면은 글씨의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그림도 같은 범주에 들어가서 글씨와 그림을 같이 컬러풀하게 현대에 맞게끔 그 칼로 새겨서 채색하는 것을 현대 서각화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우리가 지금 현대에 지향하고 있는, 많은 작가들이 지향하고 있는 서각화의 변질된 모습, 다시 변화된 모습인데, 저는 예전에는 나무나 돌이나 여러 가지 재질로 해서 서각화 작업을 해가 왔었는데, 너무 무겁고 재질에 어떤 구하기도 어렵고 또 크게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구하게 된게 압축된 서치도폼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장르를 구축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그럼 서치도폼은 열에 약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반문하시는 분 있는데, 라이트나 토치램프가 스쳐 지나가도 전혀 작품의 변화가 없습니다. 강하게 돌가루를 다섯, 여섯 차례 입혀서 석회 돌가루 물감을 입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종이나 나무에 비해서 불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다는 그런 소재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무로서는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재료는 3m짜리 길이를 해도 전혀 열에 어떤 변화된 모습이나 그거 없이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서치로폼을 가지고 이렇게 각을 하는 작가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소재든 작품을 할수 있는 다양성을 좀 깼으면 좋겠다는 게 이번 주제, 전시회의 주제입니다.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가, 이제 나무 작업, 전통 작업, 나무 서각 전통 작업을 하다가 나무에 구하기도 어렵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게감도 느껴지고 하다가, 이제 점토, 도자기를 만든 돌을 구워서 작업도 해보고 했는데, 무거워서 프레임에 들어가지도 않고 벽에 붙이기가, 걸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데, 가벼운 것은 무엇인가? 종이 다음에 가본 게 뭐냐 하면은 서치도폼입니다. 서치도폼인데, 요즘은 서치도폼도 그냥 일반적인 서치도폼이나 압축된 작가들이 쓰기에 좋은 서치도폼이 나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채색도 하고 칼도 대고 그렇게 하고, 또 한지도 입혀보고 멍석에 대입해서 한지를 뚫기에서도 해보고, 그래 이제 서치도폼과 한지의 만남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작품에 됐을 때 작품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치도폼과 한지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 그림이든 글씨든 각을 새기든, 첫째는 글씨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림도 글씨가 기본이 되어야 되고, 그게 이제 지론이고, 그 다음에 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붓을 들고 글씨가 쓰여져야 서각을 할 수, 글씨를 새길 수가 있고, 또 붓을 들고 그림이 그려져야 거기에 이제 칼을 대서 각을 할수 있는데, 새길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글씨를 쓰지 않고 각을 하는 사람들의 작품을 보면은, 이제 저희들은 글을 쓰다가 각을 할 때는 필요 없는 부분, 살이 좀 많이 붙은 부분은 칼질을 할때 떼낼 수가 있습니다. 떼낼 수가 있는데, 서예는 한번 붓이 지나고 그러면 그게 소정이 안 되죠. 종이를 찍고 다시 작업을 하게 되면 안 되는데, 서각은 글씨가, 붓으로 쓴 글씨가 잘못된 부분은 살을 붙이기도 할수 있고 살을 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건 글씨죠. 글씨고, 이제 칼로서 작업하는 거는, 요즘 현대 작가들은 창칼로서 작업을 많이 하는데, 뾰족한 칼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 옛날 시작할 때는 끌 하나만으로서 작업을 해서 나무 작업을 했습니다. 전통 작업을 했는데, 지금 그런 세계가 없, 이제
작품의 세계가 없어져 버리고 너무나 편리하고 간단하게 기계를 써서 작업을 하고 하는 걸 봤을 때좀 작품에 좀 깊이가 너무 없지 않느냐, 상업화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게 느껴지고. 그래서 일단 북과 칼의 그것은 같이 동일성을 가지고 있대. 북과 칼의 그 의미는 크게 다르죠. 일단 우선은 붓이다. 붓이고, 일단 붓이 먼저 앞서야 칼의 깊은 맛이 나고 갈 맛이 나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수 없는 친구죠. 동반자죠. 예.